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한국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농업 분야인데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역 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종자 때문입니다. 자, 종자란 작물의 씨앗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자를 심어서 작물을 키우고 판매할 때 수익이 농민과 유통업자, 소매상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종자로 작물을 키울 때는 해당 작물의 종자에 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사용료도 지불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판매하는 많은 작물 중에는 일본산 종자가 많다는 거죠. 작물을 볼 때 단순히 작물 자체의 수입 여부만 가릴 것이 아니라 종자의 수입 여부도 가려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본산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농산물들이 일본산 종자로 재배가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양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 우리나라 양파 종자 중에 일본산의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내산 양파가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가 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가요? 네, 저 역시 좀 많아봤자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산 양파 종자는 2만 1,900여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82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0억 원 상당인데요. 작물 전체 종자 수입액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 킬로그램 내외의 양파 종자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양파 중에 70% 정도가 일본산 종자로 재배된다고 합니다. 무려 70%라고 하니까 꽤나 충격적인 수치인데 그런데 농가에서 우리나라 종자를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과거에는 실제로 일본산 양파 종자가 우수했기 때문에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종자가 개발될 때까지 농가에서는 줄곧 일본산만 써왔던 거죠. 이 때문에 일본 종자는 국내 종자보다 우수하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일본산만큼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더 저렴한 국내 종자가 있음에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잘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또 농사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수확을 망치면 한 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농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기존에 쓰던 일본 종자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네, 우수한 국내 제품이 있어도 만약을 위해 여전히 일본산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게다가 양파는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만큼 일본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못지않게 우리가 자주 먹는 팽이버섯 종자 역시 80% 이상이 일본산 품종인데요. 또 양배추도 85% 정도가 일본산입니다. 이외에도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사무실에 한두 개씩 꼭 있는 동양란 역시 일본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 불매운동도 문제지만 만약 일본이 무역전쟁을 반도체 외에도 종자로 확대한다면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종자는 1년 전 미리 수입을 해서 연초부터 농사계획을 세우는 게 보통인데요. 만약 올해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종자로까지 확대된다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감귤 사태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제주도 내 제주 감귤 역시 90%가 일본 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감귤 종자 중에 미하야 아수미라는 품종에 대해서 제대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측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재로 위기를 잘 넘기는 듯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측이 이긴다면 해당 종자는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큰 걱정이네요. 우리의 식탁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자 문제는 상당한 건데요.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라도 이 종자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을 잠식한 건 일본만은 아닙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요, 한국의 지난해 전 세계 종자 수출액은 5,2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0억 원이 조금 안 됐는데요. 반면에 종자 수입액은 수출액의 2.4배인 1억 2천만 달러가 넘었고 우리 돈으로 치면 1,5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로열티 지급액은 8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인도 등에도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의 매운맛을 말할 때 주로 떠올리는 청양고추마저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에게 로열티를 내고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입액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농산물인 청양고추마저 왜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내고 재배해야 하는 건가요? 네,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내 대다수 기업이 경영난을 겪었죠. 종자 회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때 흑농, 중앙, 서울 종묘 등 국내 4대 종자 회사가 모두 외국 기업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국내 종자마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청양고추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멕시코 종자 회사가 인수를 했다가요. 이후에 몬산토가 다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결국은 몬산토에게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종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신속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속속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설향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뉴워드 중에 가장 달달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경제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의 뉴워드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설향은 겨울과 봄에 마트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딸기 품종입니다. 네, 무거운 소식을 듣다가 맛도 좋고 또 이름도 예쁜 국내 딸기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반가운데요. 그런데 딸기는 다른 작물들과는 달리 우리 품종도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국산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 면적은 전체 딸기 농지 면적의 9.2%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1995년부터 시작된 딸기 품종 개량 연구가 2005년에 드디어 설향이라는 우수한 국산 품종을 개발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후 속속 다른 품종들도 등장하면서 현재 국산 딸기 품종의 보급률이 94%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종자를 개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무려 10년입니다. 우수한 국내 종자를 개발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또 인내의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겁니다. 네, 첨단 기술 산업에서만 전쟁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식탁마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반도체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수한 국내 종자를 늘리고 또 그것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 일본과의 무역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